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거짓말로 이득 보는 쪽은 누구인가?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약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의 스캔들은 여전히 잠잠해질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크게 번지고 있죠. 두 사람 중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까요? 두 사람의 스캔들은 이미 몇 년 전 한 번 크게 언급됐습니다. 2016년 1월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과의 불륜 의혹을 받았으나 강하게 부인했죠. 2007년 대선 당시 김부선을 유세 후 식사 자리에서 소개받아 알게 됐다.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던 내게 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도움 요청을 했다며 김부선을 알게 된 과정을 털어놓은 이재명은 이미 양육비를 받은 것이 밝혀져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패소할 소송이라 거절했는데 그게 매우 섭섭했던 모양이다라고 자신과 불륜 의혹이 제기된 김부선이 자신에게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김부선과 동갑내기도 인천에서 연인 사진을 찍은 일도 특별한 관계도 1년간 오피스텔 월세를 얻어 밀회를 즐긴 일도 없다고 불거진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죠. 다시 두 사람의 스캔들이 일어난 것은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운동 대담 중입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직접 지목하며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하고서 김부선과 만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던졌죠. 이 후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옛날에 만난 적 있다고 답했고 김영환 후보는 얼마나 만났나 답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김 후보는 국회의원 20년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음이다라며 계속해서 이 후보의 구설수들을 지적했죠.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과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여배우 스캔들, 해경궁 김씨, 일베 논란의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다라고 말한 김 후보는 이런 사람들이랑 토론해야 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결국 김부선과의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지영 작가가 본격적으로 스캔들의 중심에 등판하며 스캔들은 불이 붙었죠. 공지영 작가는 2년 전 주진우 기자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색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얼핏 보고 들은 게 있어. 그럼 그게 사실이야? 하니까 조 기자가 우리가 막고 있어라고 대답했다며 이재명이 지시를 받아 주진우가 김부선의 입을 막았다는 주장을 했죠. 김부선 본인은 10일 KBS1 뉴스 9와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부선은 당시 상황에 관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매장당한다고 했으며 적폐 세력과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했다며
자신이 이재명과의 스캔들에 관해 입을 닫은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친구인데 내 대마초 전과가 많으니까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한 김부선은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거짓이면 제가 천벌 받을 거고 구속돼도 어쩔 수 없고 살아있는 제가 증인이다라고 호소했죠. 김부선의 딸인 배우 이미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학교 졸업 공연을 올리는 날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졸업 관련 사진을 정리하던 중 두 분의 사진을 보게 됐다. 사진은 내가 다 폐기했다며 증거가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이 글을 쓴다. 선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고통을 호소했죠. 마지막으로 김부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시점에 거짓말이 필요한 사람은 이재명이겠습니까? 김부선이겠습니까? 라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과연 스캔들은 어떤 모양새로 막을 내릴까요? 정치와 연예, 시사와 온갖 인사가 엮인 스캔들은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김부선의 말대로 거짓말로 이 시점에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